매주의 골프 소식, 골프 수요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 슈퍼골프 리그와 PGA 갈등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격한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필 미켈슨 선수, 이미 저번 주에 후원을 중지하기로 한 KPMG에 이어 재무관리 회사 워크데이, 주류 회사 암스텔 등도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2004년부터 필 미켈슨을 후원해온 캘러웨이조차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많은 후원사들이 PGA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자숙을 선언했음에도 필 미켈슨을 향한 비판의 불씨는 꺼질 줄 모르는 상태. 골프계의 전설 중 하나가 이대로 사라질까 의문입니다. 발매 때마다 항상 화제에 오르는 제품 나이키 조던 골프화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매하는 에어조던 1 로우 골프 UNC의 발매가 이틀 뒤인 3월 4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름에 어울리는 색상인 유니버시티 블루 색상에 안창과 살포 부분에 조던 로고와 골프 타이포가 새겨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매가는 140불로 올 1월에 있었던 오픈런 사태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곳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조던 라인업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인지라 골프에 관심이 없는 구매자들도 몰려들기 때문에 골프화로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짝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지쿠라 샤프트의 베스트셀러 라인, 벤투스 샤프트의 새로운 제품 벤투스 TR이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번 벤투스 TR 블루는 기존의 벤투스 블루와 같이 기존 샤프트에 비해 중단부의 강성을 더욱 높여 한층 더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2월 1일날 발매했고 국내 발매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가격은 기존 벤투스 시리즈와 같이 55만원에 판매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승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로 선수 제프 슈트라카가 PGA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최종 합계 10언더파에 270타를 기록한 슈트라카 선수는 13번 홀까지 1위였던 9언더파 271타에 셰인 라우리 선수를 아슬아슬하게 한타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PGA 대회 95번째 출전 만에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대역전승으로 마무리 지은 슈트라카 선수. 이 기세를 몰아 올해 다른 대회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골프 수요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한국맘TV의 오피디였습니다.